아침엔 늘 힘들어요. 눈이 안 떠져. 야, 날씨 썰렁해지기 시작하면서 더 눈뜨기 힘들잖아요. 김대적 경사 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공 김대적 경사 기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불 켜고 환기 시켜라 들어. 생활관리 최고 고참이세요? 예.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저랑 이제 알 동기 한 명만 두 분 다 후임입니다. 군번줄까지 야무지게 메고 하루를 시작했어요. 우리 주인공입니다. 김지민 상병. 네, 보통 이게 저녁에 샤워하고 머리 감고 자면 아침에 머리 잘 안 감는데 그것도 찬물에. 뭔가 저런 분들은 약간 분생활 FM대로 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죠. 잘하실 것 같은 열정이 느낌이에요. 열정이 보여요. 수첩도 챙기네요. 수첩은 항상 간모님들 얘기하는 걸 언제 듣고 또 언제 그걸 들었다가 까먹을지 몰라서 매번 필기를 해둡니다. 제이다. 파워 제이. 보고. 정석. 정석. 청원사 여래무 현장사는 이상 아침에 오셨는데 간방에 별상 환자 있습니까? 없습니다! 조국 기도문 당기자 앞으로. 조국 기도문? 기도문? 기도문이에요? 조국 기도문. 혼자서 떨어진 당신들의 아들들은 잘 있으니 걱정 말고 계시옵소서. 20여 년 동안 품고 있었던 아들은 태어났으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것들, 해보고 싶었던 일들 모두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제가 부모님을 책임지겠습니다. 밖에 계신 부모님 걱정 말고 그냥 밖에 계시옵소서. 어머, 소름 돋았어요. 조국 기도문, 이게 뭐예요? 부대원들을 대표해서 어떤 부대의 안녕, 그리고 목표, 그리고 개인적인 소망까지 대표해서 이제 낭독하는 의식인데요. 굉장히 뭉클해요. 네. 20년 동안 알을 품고 있던 알이 태어났다. 두 분 눈시울이 붉어지셨어. 네, 저희 둘 다. 몰라요. 슬퍼. 아직 알을 많이 품고 있거든요. 힘들어, 힘들어. 근데 보통 이걸 생략하는 부대도 굉장히 많은데 육사단 방공 중대는 아침 점호를 진짜 FM으로 하네요. 그러네요. 아, 빠질 수 없는 도수 체조. 그쵸, 해야죠. 예. 오케이, 수고했어, 했죠. 기분 좋아 보이는데요? 우리 김지민 상병군 아침부터 이 표정에서 에너지가 넘치네요. 아침 먹으러 가는 길이었구나. 어쩐지. 베이글 나왔어요, 베이글. 우와. 빵식. 맛있겠다. 맛있겠다. 크림치즈까지. 아니, 근데 베이글을 젓가락으로 드시는 분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제이라니까요. 하고 있다가 우리 그거 해야 된다. 탄도체 훈련. 탄도체 훈련이랑 교련 좀 해야 돼. 어제 수적 훈련하는 거 실 끊어져서 다시 갈아야지. 오늘 수적 뜬 거 이소대부터인가? 이소대? 운전을 누구랑 했지? 재민이랑 민구였나? 밥을 못 먹어. 귀여워. 근데 아마 근데 고도가 좀 다를 거 같은데 팔자. 아직 안 끝났어. 가보면은 그냥 어제 대공비상. 뭐지? 뭐예요? 훈련인 건가요? 아니, 쉬고 있는데 갑자기 훈련 사이렌이 울렸어요. 그러니까요. 지금 갑자기 이게 무슨 훈련이죠? 어머. 야, 순식간에 준비하고 튀어나가네요. 지금 훈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시에 적기가 침투했을 때 빠른 시간에 대응하여 대공방어 임무 수행을 하기 위하여 오늘 같은 훈련을 실시합니다. 와, 진짜 민첩한데요? 발칸? 발칸?
아,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렇게 자세히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금 본 장면이 다음날 있을 실사격 훈련 모습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 높은 상공은 이 공군이 지키고요. 이 적어도 상공은 우리 육군과 해군이 발칸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아, 하늘을 나는 무기들이 있으니까 속도가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걸 지상에서 공격하고 방어하려면 정말 고도의 이 집중력과 이 스킬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발칸은 비사격 표적 추적 훈련을 굉장히 자주 한다고 합니다. 조정 지시켬! 위상포함! 들포! 진지 8방향 15km 지점에서 남하 중인 불명기 무관대원 거리시 강화할 것. 오, 깃발로. 깃발로. 추적 추적 하나란다. 추적 추적 하나란다. 진지 기준 약 8방향 15km 지점에서 남하 중인 불명기 무관대원 거리시 강화. 합니다. 오, 진짜 실전처럼 훈련하네요. 사고를 듣고 지켜줘나 보고할 거. 8방향 5km! 8방향 5km! 4km! 4km! 2km! 2, 3! 비상사격! 우와! 경주 1.5km! 잘포착! 잘포착! 1.5km! 2, 3! 비상사격! 실제 탄이 안 나가도 엄청 소리가 크죠. 네. 불포 진지 8방향 1.2km 지점에서 남하 중에서 무인기 대공판 약 120발 소모하여 완전 격추. 기관장비 상군. 일단 이거 한번 들어봐. 이게 니 너무 얄쌍해서. 가볍지? 그치? 예. 그러면은 내일 최다시 올 거지? 예, 자주 오겠습니다. 올 거라 믿는다. 안 오면 끌고 나온다. 운동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야, 같이 올라가야 돼. 이제 발칸병으로서 아무래도 이 남은 군생활 동안 조금이라도 더 근육을 키워서 무사히 전역하라고. 이 근육 없이 무리하게 들다가 허리라도 다치면은 부모님도 가슴이 아플 거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잘 바른 자세로 훈련이나 뭐 연습에 참여하라. 그런 의미에서 운동을 가르쳐줍니다. 올려봐. 그렇지. 이게 운동을 나도 시키고 싶진 않은데 시킬 수밖에 없는 게 포일 들고 있지, 포일. 표정이 너무 안 좋으신데. 많이 힘드네요. 최소한 이거 혼자 한 10분은 들고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운동 좀 하자. 너무 힘들어, 이거. 네가 힘들어, 네가. 한 1년 좀 남았지. 지금부터 운동하면 진짜 충분히 돼. 근데 처음 왔을 때 봉 하나로만 했었거든. 오! 25kg. 이 정도는 운동을 계속 할 수 있어야 돼. 입대 하기 전에 몸무게가 46kg였는데 지금은 몸이 62kg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운동 안 하면 힘든 게 느껴지다 보니 계속 운동을 꾸준히 했더니 몸무게가 점차 늘어났습니다. 입대 전에는 이게 한 손으로 잡혔습니다. 이게 살찐 게 아니라 근육 큰 거잖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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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봐. 아니 제가 지금 44kg, 45kg 나가는데 지금 그러니까. 46kg였다고요? 어. 이게 딱 봐도 지방이 아니라 완전 다 근육 무게가 늘어난 맞아요. 것 같거든요. 근육으로 이렇게 몸무게 늘리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인데 우리 김상병 방공중대 들어가는 순간부터 작정을 딱 했었는데요. 아니, 근데 발칸병으로 그 임무를 훌륭히 하기 위해 군력을 키웠다고 하시는데 발칸이 사실 이렇게 앉아서 쏘는 무게 아닙니까? 아까 보니까. 와, 이 탄도 엄청 무거워하네요. 그럼요. 200kg가 넘는데요, 탄약이.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운동을 할 수밖에 없는 해야겠네요. 거죠. 다 같이 옮겨요, 이렇게. 저기 한 번만 더. 다운, 업. 본인의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진심으로 해주는 그렇죠. 느낌이 들어요. 제가 군대 와서 처음 해봤는데 운동 잘 알려주셔가지고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탄 적재할 때나 그럴 때 운동한 게 도움이 되긴 합니다. 때 명시 들어온다는 느낌으로 가슴을 펴주고 저도 김지민 상군님처럼 운동 열심히 해서 살 좀 찌우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럴 거지? 가겠습니다. 끌고 온다. 메뉴 마음에 드는데요. 야, 아침에 피곤했을 때 훌륭하다. 고생했다. 야무지게 짜서 한 입 먹습니다. 점심 드실 땐 그래도 말씀을 안 하시네요. 아니, 밥도 열정적으로 드시네요. 힘들게 훈련하고 먹는 밥만큼 이게 제일 맛있는 건 없습니다. 심지어 메뉴도 이러니까. 근데 정말 잘 웃어요. 맞아요. 재미나. 사실상 내일이 대공사가 처음이지. 나 미치 저번 대공사가 언제 갔었지? 11월 10일에 갔습니다. 11월 10일? 예. 한 발에 맞출 거지? 오. 부담. 밥이 안 넘어가겠는데. 3시 일어나야 돼. 내일 4시 반 출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소장님이 그 우리 추락도 됐을 때 8반향에서 날아오는 항공기가 어디 방향으로 더 오고 있다 했어. 남아하고 있다 했지. 그치? 예. 남아하고 있으면은 얘가 8반향에서 이렇게 넘어가고 있을 거야. 살짝 비스듬하게. 예. 그러면은 여기서 1km까지 왔으면 얘 8반향에 있겠어? 1반향에 있겠어? 1반향에 있겠어. 그치, 1반향에 있겠지. 예. 그러면은 고각을 어떻게 조절해야겠어? 일자로 가는 게 아니라 살짝 비스듬하게 있어야겠지. 보고 할 때 그걸 틀리면은 수적 충돌가 내려가서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못 찾잖아. 아무래도. 그치. 그리고 아까 뭐 너희들은 목소리 크게 잘했는데 내 그 민규처럼 목소리 좀 작으면은 지금 폭탄 떨어지는데 들리겠어, 목소리가? 안 들려. 더 크게 해야 돼, 우리는. 오케이? 예. 그 크게 하는 것만큼 대공사에 가서 인조수치 있고 통제할 때 공연구차 크게 해보자. 오케이? 예, 알겠습니다. 예. 아니면 잘해보자.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 한번 준비할 때마다 꽤 많은 짐이 필요합니다. 식량이랑 마실 것도. 아, 탄적제를 보니까 근력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육사당 방공 중대원분들 힘내십시오. 발칸 물자들 무거워서 소수 인원들만 하기에는 이놈들 다칠 수 위험이 높습니다. 와. 자, 가자 아직까지. 어머. 브레이크. 그만 반대 방향으로. 반대. 어이, 뭐지? 뭐예요? 야, 발.